안녕하세요. 작은 정원 꽃집입니다. 오늘은 취솔송 예쁘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뿌리를 손질부터 해볼게요. 뿌리가 없어도 잘 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잘라줘요. 이렇게 튼실하네요, 뿌리가. 이제 심어 볼게요. 아주 예쁜 꽃심이에요. 거름만 깔고 마사 넣고 다육이 거름 넣고 심어 볼게요. 마사까지 미리 올려줬어요. 식물을 심으면 공간이 없어서 마사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먼저 올려줬어요. 하나씩 꽂아주면 됩니다. 핀셋으로 하나씩 깊이 꽂아주면 됩니다. 분갈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뿌리가 길지 않아서 꽂아주기 좋아요. 이제 완성되어 가네요. 이것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다 되었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같은 방법으로 두 개 심었어요.